아침부터 9시 반까지 계셨던 분 계시나요? 다 저녁에 오셨던 분이시구나. 저는 오전부터 이제 와 있었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천직인 것 같아요. 이 집이 천직인 것 같고 너무 즐거워요. 그냥 계속 웃음이 나고 행복합니다.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오늘 주급이 들어왔어요. 주급이 한 450인가? 많이 안 들어왔죠? 그렇죠.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 한 분? 뒤쪽에 계신 분은 다 사업자분들이신가요? 저 사장님 위주로 해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2016년 11월에 가입을 했고요. 저는 유튜브 강의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강의를 많이 봤냐면 저는 조한진 사장님 강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고 모르는 사이인데도 만나면 왠지 친할 것 같은 되게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한진 사장님 만날 기회가 없었고 저 또한도 그때는 이제 브론즈 에이전트, 뭐 로열 에이전트다 보니까 그렇게 만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그 조한진 사장님이 갑자기 옆으로 오더니 야 상원아 너 83년생이라며 야 우리 친구야 친구하자 그러는 거야. 저한테는 굉장히 로망이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이분을 통해서 제가 시크릿의 꿈을 키워왔는데 이분이 나한테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와서 친구라고 친구하자고 한 부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짝사랑했던 뭐 여자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오랫동안 짝사랑하다가 그 짝사랑하는 그 여자 친구가 저한테 먼저 고백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시크릿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2017년 11월에 제가 지금 오줌 다 드세요? 2017년도 11월에 제가 어떻게 가입이 됐는지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남에서 외식업을 해요. 외식업을 하고 뭐 와인바나 뭐 이자카 여러 가지 이제 가게를 하는데. 제가 보통 12월 정도 되면 와인바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때는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이런 연말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커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 좀 몰입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친구가 5년 만에 연락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비밀이 있어. 야 이거 너한테 꼭 얘기해줘야 돼. 근데 그때 당시 그 일손이 좀 부족한 거야. 너무 바쁘니까 그래 잘 됐다 너 일단 그 얘기도 얘기고 와서 같이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어요. 알겠대요. 그 친구가 왔어. 일은 도와주긴커녕 저 서빙하는데 뒤따라다니면서 야 비밀인데 야 이 시크릿이라고 꼭대기 단계래. 야 이거 유태인 회사래. 너 유태인 만날 수 있겠어? 너 200만원 투자하면 유태인 만날 수 있어. 너 꼭대기만 돈 버는 거 알잖아. 근데 이게 명품이래. 야 이거 무조건 대박이야.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저는 서빙 막 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겨. 창피해가지고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카드 줬어요. 야 결제해. 뭐 200만원이라고? 200만원 결제해. 저 무서운 결제 앉아가지고 야 영문 이름이 뭐라고? 야 L.E.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입이 됐습니다. 저는 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귀찮아서 사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귀찮게 했던 그 친구는 제 위에서 소비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귀찮아서 사인했던 저는 1년 만에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사업은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가짜였으면 그 친구도 포기했을 것이고요 저도 아마 이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뮤지컬을 배우였어요. DDYY 학과, 동대학교 영웅여학과에 진학을 해서 되게 열심히 배우 생활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저는 뮤지컬 쪽에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연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뮤지컬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DDYY 하면 되게 괜찮은 학교죠. 괜찮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 입학을 하면 무조건 스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 되게 순수하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단순하고 순수해. 근데 이런 삶을 살려고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시간도 없어. 연습해야 돼. 맨날 연습해야 돼. 공연해야 돼. 맨날.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쉬는 시간에 맨날 이렇게 컵라면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컵라면을 먹고 연습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연하고 무대 위에서만 행복한 거야. 내가 무대 밖으로 내려오면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이걸 평생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잠시 내려놓고 뭔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 현실에 맞게 내가 뭔가 돈을 벌고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노가다, 보험 설계사, 그리고 뭐 모터쇼에서 뭐 차 닦고 뭐 별의별 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요 제가 이렇게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7평짜리의 와인바를 오픈을 했었고 그 가게가 잘 돼서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또 그 가게가 잘 돼서 이런 맥주창고를 오픈을 했어요. 또 이게 잘 돼서 이자카야를 오픈하고 이게 잘 돼서 수제맥주집을 오픈하고 이 간판에 이 얼굴 있죠? 이게 저예요? 간판에 제 얼굴은 좀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맥주고라는 게 뭐냐면 들어가면은 테이블이 다 걸상이에요. 학교 그리고 메뉴판이 출석부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 교련복을 입고 서빙을 하는 교대에 있는 맥주집입니다. 이런 가게를 운영을 했었어요. 장동민 닮았다고 해서 장동민이라는 가게인가요 사람들이. 자꾸 저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TV에도 나왔었어요. 테이스티 로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번에 유라랑 그 김민정인가요? 이민정? 이 둘이서 MC를 보고 이렇게 방송 진행했었는데 우연찮게 작가와 PD가 우리 가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다 해가지고 한번 이거 방송에 출연할 생각 없냐 그렇게 해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편집됐습니다. 근데 이 방송 이후에 더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됐었고 많은 방송사에서 방송 의뢰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다가 가게가 한 13개 정도까지 불어나게 된 거죠. 이 가게들을 혼자서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직원들 때문에 그리고 막 매출 안 나오면 막 미쳐버리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서서 서빙 보고 뭐하고 집에 가면 정산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잠자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이게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몸이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랑 메르스 터진 때 기억나시나요? 거의 동시에 왔었거든요. 그게 터지면서 제 모든 가게들이 다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쌓였던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병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왔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왔었고 하지정맥류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이 다리가 퉁퉁 붓는데 이게 하지정맥류라고 하더라고요. 한쪽 다리가 이렇게 부었었어요. 진짜 심하게. 그리고 원형탈모증이 오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몸도 아프니까 뭐예요? 정신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인데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그때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게 왔었냐면 작년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제가 창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아빠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양새를 쓰냐, 창문에 이렇게 다리를 걸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저희 아버지가 안 했으면 아마 저는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심각했던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완전히 좀 많이 심각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많은 책들을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썼던 이 책이 있는데 이거 많이 나오죠. 시크릿 이 상수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자세로 6,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을 때 가게는 다 무너졌었고요. 문을 닫게 되고 직원들은 다 나가게 되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람이면 사람인데 아플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플 수 있는데 아프면 내가 이뤄냈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는 평생 할 일이 아니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쇼호스트를 해볼까? 뭘 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 친구, 귀찮게 했던 친구 때문에 제가 2017년 12월에 시크릿을 가입하게 됐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크릿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인생에 저는 이 마지막 대안, 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요.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이게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주무신 적 있어요? 이런 배를 타보신 분 계시나요? 이런 배를 타고 유럽여행을 유럽 전 지역을 다닙니다. 이런 요트는 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이런 삶이요. 스쿠버 다이빙은 제 취미 생활이에요. 자격증도 있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되게 많이 느껴요.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은 제가 곧잘 합니다. 이런 시계, 롤렉스 시계를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페라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집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은요, 저만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사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것들일 거예요. 다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허황된 거였다는 거죠. 우리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이거는 내가 이건 갖고 싶은데 나한테는 얻어내지 못하는 것들이야 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지 않나요? 근데 한 줄기 빛이 있죠. 우리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뭐예요? 로또. 로또를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이걸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난 평범하게 태어났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뭔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를 물려주고, 흙수저로 죽는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전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이게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뭔가 계속 도전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저 대화 한번 볼게요.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버는 게 빠를까요? 쓰는 게 빠를까요? 아 당연히 쓰는 게 빠르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일주일에 하나씩 센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연애도 안 하고 하루 24시간 무너질 숫자만 센다. 하루는 24시간. 총으로 1,140원, 총으로 8,400초가 나오는 거예요. 8,400초로 1억을 나눠보면 1억을 세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로 따지면 약 1,157일, 월로 따지면 약 39개월, 연으로 따지면 약 10년 2개월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숫자만 셉니까? 천당이 넘어가면
과연 1초에 하나씩 셀 수가 있을까요? 2초씩 적으면 7년이 넘고 3초씩 적으면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그렇습니다. 1억을 버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하죠? 여러분 지금 1억 있으십니까? 10년을 개미처럼 일만 해도, 20년을 알뜰살뜰 저축해도, 30년을 안수가 아니고 아줌마도 버려도, 여러분 지금 1억 벌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세인 것보다 버는 게 빠른 그 가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오는 겁니까? 과연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을 잃어도 집을 잃어도 그러나 원하시 절 하나 없어도 딱 내 팔자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런 팔자를 원하셨던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인주를 바꾸고 인주가 바뀌어야 당신의 삶이 바뀌고 당신 삶이 바뀌어야 당신 아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아픈 아이의 병원비가 없어 나를 공동 부르지 않게 아이의 교육을 위해 기사팀을 쌓지 않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호 5번 시대 젊은 리더 부소서 초 제가 조만간에 차를 하나 빌릴 거예요. 차를 빌려서 강남 한복판에 저렇게 서서 제가 시크릿 얘기를 할 겁니다. 스피치를 할 겁니다. 같이 동참하실 분.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걸 누가 이런 걸 시도할까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좀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뭐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갈 때면 그 한 명이 100명, 1000명, 만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자, 1억이요. 1억이라는 얘기, 이 1억이라는 돈이 우리들한테 있나요, 지금?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모으긴 모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왜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다 열심히 살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에 비하면 있을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우리는 1억이라는 돈이 없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빚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요?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카드, 신용카드요. 우리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죠. 그 결제하는 순간 빚이에요. 맞죠?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어딜 가거나 하지 않지? 왜 우리는 계속 빚으로 살아가야만 하지? 라는 생각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는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저 정말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요. 제 기준이지만 전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그 돈이야 결국은요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이. 제 돈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동안에 벌었던 거요 메꾸고 지금 가게가 1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4개 남았습니다. 4개. 이 중에 2개를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제 가게들은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도구인 걸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그냥 무권리로 아니면 권리금 조금 받고 그냥 다 팔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 삼성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뭔지 아세요?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는 게 꿈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스타크래프트 하러 가자 그러면 아, 나 공부해야 돼. 나 축구하러 가자. 나 공부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을 했던 친구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서울대를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하고 나서 삼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친구가. 축하해줬어요. 케이크도 사가지고 축하해주고 해줬는데 3년, 4년, 5년 흐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자비감이 된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했던 이 삼성이라는 회사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니야. 너무 허무해. 나 이거 때려치고 싶어. 나 여기 그만두고 니네 가게에서 정장할래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자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치킨집이에요. 기승전 치킨집. 다 치킨집이에요. 그쵸? 치킨집은 어디든 있어요? 커피숍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닭이 멸종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치킨집이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병아리를 튀긴다고 하더라고. 이 정도로 치킨집이 많다, 커피숍이 많다. 왜일까요? 왜일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왜? 저는 자영업을 해봤으니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고요, 퇴직을 해서 뭘 받아요? 퇴직금을 받죠. 자,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을 가지고 뭘 할까를 고민을 해요. 근데 보여지는 게 뭐가 있나요? 그 가게에 보면은 카운터에 뭐예요? 사장님들이 돈 세는 거.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저걸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꼬박꼬박 돈 세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그런 환상을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좀 특별한 요리를 하는 집은 어려워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자, 치킨집 뭐예요? 튀기면 돼요, 그냥. 튀기면 됩니다. 커피숍 뭐예요? 바리스타 그냥 고용해가지고 하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도전할 거 뭐예요? 막상 해보니까 인건비 나가야 돼, 세금도 나가야 돼, 자율세도 내야 돼, 건물주 횡포, 뭐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직원 안 나오니까는 자기 돈 센 줄 알았는데 서빙 보고 있죠. 이런 삶이요.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게를 내놔요. 자기가 냈던 권리금 그대로. 팔리나요? 안 팔립니다. 가게는 계속 적자죠. 가게는 안 팔리죠. 권리금. 결국 깎이고 깎이다가 무권리로 되나요? 그럼 나중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손이 지워지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치킨집이 없어지면요, 그 자리에 치킨집이 들어와요. 커피숍이 없어지면요, 그 자리에 반드시 커피숍이 들어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4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차 산업혁명의 본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자,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자,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빠르게 우리 이 사는 이곳에 퍼져가고 있거든요. 향후 10년 내 인간의 전체 직업 중 47%가 자동화가 될 것.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할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로봇가 하면 되게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를 로봇이나 컴퓨터가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안 그래도 일자리 없어 죽겠는데? 이 4차 산업이에요. 이 로봇이거든요? 제가 일본을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오다큐 백화점 시장 1층에 인포메이션. 너무 예뻐서 저 남자니까 갑니다. 뭐라도 말을 걸 시크릿 알릴 겸 해서 갔는데 로봇인 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옆에 사람 인포메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로봇 인포메이션. 안 돼.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자, 강남에 되게 유명한 꽃집이 있었거든요. 그 꽃집이 없어지고 그 앞에 꽃 자판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이제 의사도 없어진다고 하고요. 세무사도 없어진다고요. 그런 걸 믿으시나요, 혹시?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희망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거나 불안하다면, 우리 대안이 없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맞나요? 뭔가 좀 잘 살고 싶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도구를 바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알았던 거예요. 도구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도구를 바꾸게 된 거죠. 자, 여기 사장님들 내가 다 알고 가입하신 분 계시나요? 아니시죠? 그냥 내 친구가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 너 믿고 할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저는 귀찮아서 했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도구를 바꾸게 된 거예요. 이 기회라는 거는 내가 기회야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나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자, 이거를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너나 해. 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어떻게 너 나한테 다단계를 얘기할 수 있어? 넌 친구도 아니야 라는 얘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손바닥이 날라와요. 그러면 자기가 때렸는데 자기가 또 옵니다. 저희 부모님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제 일대 자리에서 제품을 쓰고 계십니다. 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 옆집 동생, 형, 누나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차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4차 산업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얘기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자, 네트워크 마케팅 뭐야? 자, 다 모여. 손 잡아. 그리고 니네들이 쓰고 먹고 하는 거를 다 서로 공유해서 포인트를 올려서 더 돈 벌어. 이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서점은 가보셨나요? 베스트셀러의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서적이 한 권 내지 두 권이 있어요. 예전에 없었거든요. 자, 베스트셀러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은요. 이거를 가입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안 좋은 거면요. 책이 이런 책이 나와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매출이, 회원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거면. 자, 제가 요즘 미팅 다니는데 많은 사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시크릿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요 AT사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품이 좋아서 쓰고 있는데 알리지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44번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신시장 변화 요인은 무엇인가? 정답 3번. 네트워크 서퍼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이라고. 네.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자기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공무원이니까 어때요? 자기 이름은 못하고 와이프명이나 남편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요? 일단은 우리는 평범해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요 노래를 잘하거나 작곡을 잘하거나 책을 잘 쓰거나 돈이 많아서 건물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인쇄 소리 들어와요. 권리 소리요. 특별한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 특별하지 않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데 이런 거 받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가요? 공무원 시험장으로 갑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런 연금이라도 받으려고요. 안전하게. 자,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걸 만들고 싶은 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단정짓지 말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대, 유일하게.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자, 자본이 필요 없대요. 아니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상관없대요. 유치원 졸업한 사람 상관없어요. 그냥 20살이 넘어가면요 다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학력 필요 없고 점포,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점포가 필요 없다는 거. 저는 2억, 3억 드리고요 가게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자만자고 그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점포가 없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없대요. 이 사업 리스크 있나요? 전 리스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라는 거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라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건요 우리가 원래 했던 거예요. 그쵸? 시간과 노력은 우리가 원래 투자를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 뿐이죠. 왜? 남을 위해서 투자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가 없고 점프가 필요 없는 이 사업에 우리가 지금 본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업에 노력하는 10분의 1만큼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한번 뛰어들어 보자는 거예요. 1년, 2년만 해보자는 겁니다. 자, 유통 변화와 흐름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TV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때는요 우리는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이 생산자가 예를 들면 100원짜리 라면을 만들어요. 근데 총판, 도매역, 소매역, 그리고 광고회사 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2,000원에 라면을 사먹게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물건을 할 수 있었던 시절. 근데 이게 합쳐지면서요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이런 대형 할인마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대형 할인마트에 가게 되는 거죠. 가면서 2,000원짜리를 1,500원에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자, 스마트폰으로 지금 자 1분 안에 모자를 하나씩 구매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다 구매할 수 있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핸드폰 하나 갖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TV 좀 볼까 하면 뭐예요? 쇼핑하죠. 뭘 사요. TV를 보다가 뭘 사. 우리는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 골라서 TV 홈쇼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 나올 거고 이걸로 우리가 쇼핑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TV,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유통단계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마진이 아예 없대요. 자,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 2,000원짜리 1,500원 샀지만 한 800원 정도에 샀다. 근데 이 직거래를 통해서는요 이 생산자가 100원짜리 라면을요 총판이 넘기는 금액 있죠? 300원에 소비자에게 준다라는 거죠.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소비자는 뭐예요? 원래 내가 먹었던 거 비싸게 사서 먹었던 거를 싸게, 너무 싸게 사니까 어때요? 사장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리시지 않나요? 내 가족들부터 해서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 좋은 정보를 알립니다. 이 라면 여기 가입해서 사면 300원에 사 먹을 수 있어 라고. 그쵸? 그러면 가입하겠죠. 가입해서 먹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중간에 광고회사가 없잖아요. 광고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 광고회사에 줄 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입소문을 냈다고, 자, 나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났다고 나한테 일정 부분 광고비로 환원을 해준다 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원래 먹었던 거 싸게 먹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자, 생산자 입장에서 볼게요. 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주니까 어때? 매출이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미지도 좋아집니다. 왜? 좋은 제품 싸게 줬다고. 회사 이미지 정말 좋아져요. 매출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자, 광고회사. 내가 제품을 만들면요 이 광고회사에 어때요? 100억, 200억,
300억 투자해서 TV 광고를 만듭니다. 만들죠.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아무도 이 제품을 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회사는 100억, 200억, 300억의 리스크를 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이거는. 근데 이 마지막 유통 단계 볼게요. 내가 싸게 줬더니 소비자가 입소문을 해서 광고를 해줘요. 근데 광고를 해줘서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환원을 해준 거예요, 후불로.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리스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 서로 윈, 윈입니다. 이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마지막 유통 단계입니다. 이게 시크릿이요. 유일하게 먼저 시작한 거예요, 지금요. 앞서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지 마시고요. 아, 다행이다. 이건 나만 알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왜 시크릿인가? 왜 시크릿일까요? 우리 시크릿은 유태인이 운영을 합니다. 자, 유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지능 게임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응집력도 있고요.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고 다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의 CEO다. 우리 회사를 이끌어간다라는 건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야, 우리 회사 그 회장님이 유태인이야. 그래? 나 사인할게. 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요.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리바이스, 맥도날드. 이런 회사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유태인이 만들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회사의 CEO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메리트예요. 2005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졌죠? 2005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전 세계 40개국에 600개가 넘는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요. 1조 원이 넘는 매출을요, 9년 만에 이뤘습니다. 한샘이라는 회사가요, 가구회사죠. 1조 원의 매출을 이렇게까지 40년이 걸렸대요. 자, 우리 회사는 뭐예요? 9년 만에 이뤘다. 그리고 2011년도에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태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명품 브랜드인데, 앞서갔기 때문에, 생각이 앞서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도전입니다. 성공했죠? 자, 이런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미주, 대만,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제주 면세점이 있어요. 우리는 제주 중문 면세점에. 자, 이거는 제가 시안파라공원에 다녀온 거예요.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1층에 이런 매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본을 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요. 저도 해달라고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진짜로. 3층으로 올라가니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매장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는 넓고 이렇게 대문을 제가 직접 받아요. 제가 마음먹고 간 거예요, 촬영하려고. 뒤에 보시면 저 아줌마 보이시나요? 저분이 중국 분이신데 골드 엠포 마스크 있죠, 골드. 그거를 테스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골드 엠포 하나에 얼마인지 아시죠? 굉장히 비싼데 그걸 10개를 사가시더라고요. 이렇게 10개를요. 말만 통했다면 저는 가서 어떻게든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요. 그냥 소식 듣고 싶은 데 가서 식구 자면 될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안 나온 거지? 자, 끝나고 나서 비가 와가지고요. 옆에 있는 그냥 백화점, 큰 백화점에 들어왔어요. 월드. 자, 여기는 시안파라고 옆에 있는 젠이라는 백화점인데 비가 와서 잠깐 들어왔거든요, 이따가. 근데 여기 깜짝 놀란 게 시크릿 매장이 있어요. 여기 시크릿 매장이 있어요. 여기. 그냥 비가 와서 들어왔는데 시크릿 매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매장. 또 대만 왔어요. 여기는 바디워시를 가지고 솔트 오일이랑 같이 대본을 해줘요. 남자가 해주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태국에서
대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찍으려고 태국 갔습니다. 물론 파트너가 두 명 정도 있었지만 지금 토너를 볼게요. 소비자 가격 얼마예요? 77,200원이죠? 자, 면세 가격 $57. 자, 에이전트 가격 39,000원입니다. 이게 전 세계 공통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시안 프로그램만 조금 더 비싸요. 거기는 지금 명품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토너가. 우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를 보거나 하면 이 공제조합에서 당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BBB 사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밥만 먹고 그 기업의 전세계 기업을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성장 가능성을 평가를 하고 신용도를 평가를 하는데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라는 최고 등급 올렸어요. 삼성도 A+입니다. 애플도 A+입니다. 자, 나이키는 B, 아디다스 B, 시크릿 A+. A+라는 등급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회사다 라고 평가한 거예요. 밥만 먹고 이건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되게 좋은 회사예요. 회사 타이밍 A사 AT사 시크릿. 자, 어디 들어가시냐? 시크릿. 왜? 왜 시크릿이 조그만데? 큰데 들어가셔야지. 꼭대기니까. 그쵸? 근데 이 AT사가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한 17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꼭대기 자리에서 야, 내가 선정했으니까 나 따라와. 이 회사 무조건 클 거야. 클 거야. 클 거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회사들은 다 없어지고 이 회사만 남았습니다. 자, 꼭대기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가요, 무조건 성장하는 회사일까요? 저는 200%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600개가 매장이 있고, 매장이 있는 건 뭐예요? 소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만 다 들어온다면 회원으로.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들만 들어오나요? 소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제품 좋아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 자리에 있어요? 꼭대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거. 자, 시크릿 사업. 이렇게 꼭대기 자리에서 지금 이 꼭대기 자리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왜냐면 진입기가 있거든요. 저희는 한 29,000원 정도, 209만원 정도의 진입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209만원의 진입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추종자들 그리고 소비자 구축 단계가 오픈을 하게 되죠. 무료 회원 가입으로. 자, 소비자 무료 회원 가입.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꼭대기 단계에서 이 모든 매출을 공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무한 공유. 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볼게요. A사는 30개국이 오픈하고 나서 오픈이 됐고요. N사는 25개국이 오픈돼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오픈됐습니다. H사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마지막에 오픈이 됐는데 시크릿은요,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로 오픈을 했다라는 거죠.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로 오픈을 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회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심장이 뛴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그리고 왼쪽에는 뭐야? 호주, 오른쪽에는 일본이에요. 제 바이널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본사에 가면요, 90% 이상이 제 파트너들이에요. 90% 이상이요. 자, 이때 사인한도 오다큐 백화점, 제가 인포메이션 거기 갔던 그날이에요. 이분 있죠? 이분이 김은희라는 분이세요. 일본의 한 조선족 분이신데 이분이 이때 제 사업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셨고요. 3개월 만에
1,500명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2,000명이 넘어요. 제 한쪽 바이너리에. 제 반대쪽을 보여드릴게요. 호주입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출을 공유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부러우신가요? 안 부러우신가요? 근데 이런 일이요. 저한테 왔잖아요. 저는 일본에 지인이 없어요. 호주에 지인이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왔다는 건 뭐예요? 사장님들한테도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 밑으로 35개국이 오픈되면서 될 거니까. 자, 중국만 오픈돼도 대박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베트남이 이번에 오픈하죠? 베트남 오픈되면 엄청난 모멘텀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장님 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가 다이렉트 채널이 열린 나라들이에요. 1년, 2년, 3년이 지나면 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반으로 좀, 반 정도 채워질 거예요. 그때는 이 그림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한국, 일본, 호주, 베트남, 독일, 태국, 계속 나오네, 중국. 자, 34개국이 사장님 밑으로 열릴 거라는 거. 이걸 믿어주시면 무조건 성공하실 겁니다. 자, 제품. 이미 검증은 끝났어요. 제품은요. 이미 검증 끝났고, 왜? 소비자들이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근데 그런 제품이요, 우리가 시크릿을 모르니까 제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잡지의 연예인들이요, 영화 배우들이 자기는 시크릿 제품을 쓴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골드라인 리커버. 난 시크릿 제품 써. 이렇게 잡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원료를 가지고 만들죠. 사해, 바다, 소금과 워드로 만듭니다. 자, 사해는 어떤 곳이냐? 자,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흐르는 강,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가장 낮은 지대다 보니까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태양, 햇빛으로 계속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소금을 가지고 성분 분석을 요르단 식약청에서 해본 결과, 일반 해수면에 비해서 미네랄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적게는 4배, 많게는 200배. 그리고 일반 해수면에 없는 그런 미네랄이 이 사해 바다의 소금과 머드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뭐예요? 브롬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브롬이라는 성분이 어떤 거냐면 집에 가면 빨간 약 있죠. 빨간 약. 그리고 뭐 마데카솔, 후시딘 이런 거에 다 들어있는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게 200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관절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이 여길 갑니다. 근데 여기 둥둥 떠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소금이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몸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것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가 먹으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흡수를 시켜주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먹으면 30%가 흡수가 되고 바르면 70%가 흡수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만으로도 미네랄이 흡수가 되면서 브롬이라는 성분이 이 근본을 바꿔주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많이 가요. 독일에서는 이런 치료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 바다를 보내요. 피부병 환자들은요. 일부러 보내서 거기서 요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유태인이, 이 치명권을 갖고 있는 유태인이요. 이 스킨케어 제품을 만든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사회 바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샴푸, 비누, 로션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미네랄이 흡수돼서 어때요? 건강을 되찾는다. 피부병이나 관절염 뿐만이 아니라. 자, 이분이 얘기를 해요. 그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25%, 화장품, 요실용품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75%다 라고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벤이 들어있는 제품을요 지금까지 계속 써왔다라는 거죠. 집에 가면 욕실용품 그리고 세제 모든 것들 다 파라벤 라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방부제라는 거예요. 이 방부제는 뭐냐면 이 보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로 흡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샴푸를 쓰든 뭐 바디워시를 바르든요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파라벤이 몸으로 같이 흡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독소가 원래 배출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파라벤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흡사하다 보니까 몸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이런 성기 주변에서 쌓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변하냐? 자,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99%다. TV에서 방송을 합니다. 자,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생리를 해요. 그 아이들은 25살에 폐경이 온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정자수가 감소되고 가슴이 나오고 남자들도 유방암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요즘 여성스러운 남자들 많지 않나요? 파라벤 때문이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파라벤이 없습니다. 이 파라벤, 무파라벤 표시요. 저 파라벤 표시가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제품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 제품도 비싸요. 샤넬보다 조금 더 비싼데 우리 제품이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근데 이 비싼 브랜드가 이 제품을요 다이렉트로 3분의 1 가격에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썼지만, 자, 우리는 좋은 제품, 미네랄 듬뿍 들어있고 파라벤이 없는 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 플러스 A, 사업자 플러스 A,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이 다단계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인식이요, 그 인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이 알맹이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소비자? 소비자는 뭐예요?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플러스 알파 돈까지 벌 수 있는 기회다. 자, 이런 거예요.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회사에 이 샤넬이라는 다이렉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에 가입하면 500만원짜리 가방을 180만원에 살 수 있대. 또 가입할래? 하면 뭐예요? 다 가입하지 않을까요? 자, 가입을 해. 자, 근데 가입하기 전에 이것만 더 내가 또 정보를 알려줄게. 자, 이 회사에 200만원을 투자를 하면 네가 이걸 구매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그 추천인으로 해서 그 모든 매출이 다 공유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가방도 싸게 사고 어때요? 돈까지 벌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하면은 200만원 돈이 없어도 내가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뭔가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이 회사에. 그쵸? 자,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라는 이 회사는 자, 2010년도에 만들어졌죠. 어플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렇게 가정 해볼게요. 이 카카오톡은 홍보를 하지 않았어. 입소문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내가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무료 문자만 할 수 있었죠. 무료 전화나. 근데 돈은 벌 수 없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자, 얘기를 해요. 여기 이거 가입하면 무료 문자 할 수 있고 무료 전화 할 수 있어. 가입할래? 가입할게. 가입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근데 네가 이 회사에 2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네가 이걸 입소문을 내면 네 추천인으로 해서 들어오는 모든 매출 다 공유를 받을 거야. 2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투자할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자, 문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안 해도. 왜? 전화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샴푸, 비누, 로션은요. 우리는 씻는 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시크릿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의 제품이요. 물론 슈퍼에 가면 샴푸, 비누, 로션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품 설명을 드렸죠. 나쁜 게 들어있지 않고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다. 먹지 않아도 미네랄이 흡수되는 이 제품을, 이 명품 브랜드 제품을요.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 이 제품 한번 써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써볼게. 그냥 가입해서 써볼게 라고 얘기하는데 자, 잠깐만. 여기서 이 회사에 200만원을 투자를 하면 너는 네가 이걸 써보고 입소문을 내면 너는 그 매출을 그대로 공유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었던 그런 회사들, 많은 회사들과 안 좋게 회사를 이끌어갔던 것들, 불법으로 다단계 회사들을 이끌어갔던 것들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내가 원래 썼던 그냥 브랜드 체인지만 해주면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람들 무슨 많은 사람들이요 하는 게요 뭐예요? 그냥 200만 원 투자하고 10만 원 내가 제품 쓰는 게 다 아니에요? 뭐 우리가 건물을 짓나요? 뭐 주식을 투자하나요? 뭘 하나요? 우리 제품 바꿔 쓰는 게 다인데요? 거창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상 플랜이요. 저는 보상 플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들으면 머리만 아픕니다. 굉장히 단계스럽고 그렇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과 바이너리 방식이 있는데 자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과거에 뭐 N사, H사 뭐 이런 회사들이 썼던 굉장히 오래된 구닥다리 방식입니다. 자 여섯 명한테 알려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매달 마감을 치는 거예요. 이 여섯 명 그리고 나 포함해서 어떤 뭐 특정의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그 금액을 맞추지 않으면 저는 돈을 못 벌어요. 한 명이라도 맞추지 않으면요. 근데 한 사람이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돈도 받았지만 제품도 버는 거예요. 이게 매달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제품도 쌓이고 돈은 버는데 빚으로 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줄이에요. 두 줄 방식. 두 명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얘가 세 개를 내린다고 해도 못 내려요. 두 줄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시작을 해서 두 명, 그리고 또 두 명. 천 대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100대에 들어오든, 1000대에 들어오든. 자, 한 사람이 200만 원을 투자해서 들어오면요. 우리는 천 비즈니스 볼륨이 하는 거죠. 천정. 자, 천 번째에 들어오든, 만 번째에 들어오든, 십만 번째에 들어오든. 그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천점이요 그 위에 999번째, 998번째 모든 사람들이 100% 다 공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국가의 제한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들어오든 미국 사람이 들어오든 중국 사람이 들어오든 국가 오픈되어 있는 나라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매출을 100% 공유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네 가지 보너스가 있어요. 자 팀 커미션 그리고 리더십 매칭 보너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나머지 두 가지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팀 커미션은 기본 주급이에요. 저희는 주급으로 돈을 줍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두 줄이다 보니까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있어요. 그쵸? 두 개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얘기해요. 작은 쪽에 곱하기 15% 곱하기 달러를 해서 나한테 주급으로 준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뒤에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자, 회사에서도 가져가야 될 게 있으니까, 자,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쪽 곱하기 2를 큰 쪽에서 차감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가져간다. 자, 나머지 점수는 어떻게? 다음 주로 2월. 내가 타먹을 때까지 2월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팀 커미션에 받을 수 있는 주급이요. 아무리 직급이 높더라도, 그리고 회원수가 많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요? 2,500만 원. 무한대수, 무한공유 다 해주는데요. 하나 정해놓은 게, 제한을 걸어놓은 게, 이 돈으로 제한을 걸어놨다는 거죠. 2,500만 원. 한 달에 1억이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계속 모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뭐예요? 100억 버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닌, 1억 버는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 만드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 꼭대기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꼭대기 남긴 건 맞아요. 근데 확대를 해보니까 이 모양이 사다리꼴 모양이더라 그죠? 자 1억 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도 올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올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나 니네들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니네들 도와줄게 이겁니다. 자 리더십 몇 보너스 자 1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1대 2명, 2대 4명, 3대 8명, 4대 16명 이 30명에 대한 20%, 10%, 10%, 10%를 추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들이 팀 커미션에 가져가죠. 그 팀 커미션에 20%, 10%, 10%, 10%를 가져갑니다. 자, 내가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이 30명에 대한 이 모든 팀 커미션을 계산을 해서 이 20%, 10%를 나한테 보너스로 준다라는 개념이죠. 자, 근데 내가 브론즈인데 1대 20%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내 1대 중에 한 명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직급도 못 가. 그러면 내 보너스 가져가야 되는데 억울하죠. 근데 이 회사는 공학계도 돈을 못 벌고 직급이 없는 사람은 뛰어넘어요. 그럼 그 밑에 돈을 벌고 직급이 있는 사람이 나의 1대다.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그물을 이렇게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고 직급이 있는 30명을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20%, 10%, 10%, 10%를 나한테 보너스로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직급은 직급을 성취를 하게 되면 내가 승진을 하면 돈을 보너스를 받듯이 똑같아요. 내가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열까지 자 12만 5천 원부터 10억까지 한 번 받을 수 있는 퍼포먼스 보너스입니다. 내가 한 달 만에 플래티넘을 갔다 그럼 12만 5천 원부터 이 400만 원까지 한 번에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년 안에 크라운 로열을 가겠다 그러면 이 12만 5천 원부터 10억까지 이거는 통장에 그냥 저축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지급 가는 거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이에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자 4주 동안에 내가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쌓였겠죠? 자 점수가 쌓여서 지급을 받는데 자 다음 지급을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보험회사는 어때요? 한 달이 지나면 어때요? 다 없어져 버리죠. 근데 우리 회사는요 자 50차가 되면 이렇게 2, 3, 4주, 4, 5주를 합산을 해서 다음 직급을 내가 갈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자, 2주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1주차 때 한 명 한 명이 들어왔어요. 천점 천점 2주차 때 천점 천점 브론즈 승급 3주차 때 세 명 세 명이 들어와서 로열 승급 4주차 때 또 세 명 세 명이 들어왔어요. 실버 셀프로 승급을 하는 거예요. 첫주차 때는 제가 혼자 찾는 거예요. 그쵸? 혼자 찾을 수 있는데 2주차, 3주차, 4주차 때는요 같이 찾는 거예요. 같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쌓이게 되면서 내가 직급을 가게 되는데 자 5주차가 되면요 자 1주차 때가 빠지고 2, 3, 4, 5주차 합산이 돼서 직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음 직급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부산 플랜은 그냥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보통 돈이 들어오면 이해를 금방 하시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저에게 시크릿은 이런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마지막 도전인 거죠.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었고 돈을 그만 벌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꿈이 배우라는 직업인데 무대 위에서 저는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겉으로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한 마지막 저한테 도전입니다. 이 도전이 1년, 2년, 3년 뒤에 끝나면요 저는 제 꿈을 위한 도전을 하면서 평생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내 평생을 살 거라는 거죠. 이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요.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사실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게 목표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목표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에 야 우리 이집트 가자. 야 여권만 가지고 와. 물건은 가서 사면 돼.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자 왜냐면 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 인생은 두 번 아니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한 번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죽는 게 이게 참 옳은 건가요?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게요. 이게 기회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년, 2년, 3년 내 본업을 하면서 이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인식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한 게 정말 사실이고 정답입니다. 이것만 보시라는 거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이걸 통해서 인생이 바뀌면 어떨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바꿀 수도 있다니까요.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여지는 꿈이요. 허황된 꿈이 아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복권회사 대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복권회사 대표. 시크릿도 하고 있는데 복권회사 대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 복권의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데 안 되면 빵원이에요. 되면 100억입니다. 그게 200만 원이에요. 그 복권이요. 사실이요? 안 사실 거예요? 200만 원인데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시크릿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권을 구매하면 제가 보너스로 그냥 시크릿 한 박스 그냥 200만 원짜리 드릴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죠. 왜? 리스크가 없으니까. 저희 사업은 이런 사업이에요. 근데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고 뭔가 그런 과거에 그냥 구석다리 다단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동당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 동그라미만 보면 뭐예요? 다단계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을요 정말 그 본질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핵심이요, 이 알맹이를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잡다구리한 것들을 다 보지 마시고 그걸, 그 알맹이를 보려면요 이 시스템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오시면 그 알맹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이 사업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요. 대박. 내가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사실 감기 몸살에 걸린 상태예요. 네. 제가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한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들이 어쨌든 성공하는 게 좋잖아요.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제 파트너는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이 부자가 되는 그 길에 저는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